처리할 수 있어서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어우, 냄새도 안 나고 깔끔하니 괜찮은데요? 아무래도 전기요금 걱정을 안 할 수 없는데요. 수동식 탈수기, 힘은 좀 들지만 전기요금이 전혀 들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에선 최고. 건조식 기계는 24시간 작동 시 한 달에 약 4,000원의 추가적인 전기요금이 나오고요. 건조에 분쇄하는 제품은 이틀에 한 번 사용 시 5,000원 정도 추가 요금이 됩니다. 종량제 봉지를 안 쓰니까 돈은 안 나오죠. 하지만 전기요금이 걱정돼요. 대표적인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를 알아봤는데요. 만약 구입을 할 경우 장단점을 잘 비교해보고 우리 집에 알맞은 제품을 사용해야겠죠? 자, 이렇게 다양한 식품 건조기기 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잘 그 장단점 맞춰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조금 비용은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한 푼도 안 들어가는 네, 정말 이 공짜로 쓰실 수 있는 예.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를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정말 예. 무리 공짜예요? 안 들어가요? 맞습니다. 하나도? 오늘 네. 지금 매 시간마다 다 중요한데요. 지금 네. 시간에 가장 귀 쫑긋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네, 저는 항상 양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양파망도 사실 버리면 쓰레기인데요. 네. 양파망을 늘 빨아서 건조시킨 다음에 보관하면 네, 이렇게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게 뭔지 아시죠? 예, 양파망입니다. 예. 양파망에 예. 보통 저희가 육수 빼고 난 거 뭐 갖가지 쓰레기들 예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지금 그 그대로 부었는데 수분이 보통 그렇죠. 20분에서 30분 정도만 이 상태에서 그 싱크대죠. 네네. 설거지 하는 데다 가만히 네. 보관을 하면 이 정도의 물이 수분이 나옵니다. 아까 저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분이 80%라고 하는데요. 네. 이 쓰레기는 이 정도인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요. 이렇게 장갑 끼고 한 번 정도. 여기서 한번 살짝 짜준다? 예, 네. 예. 물론 날 좋을 때야 뭐 잘 마르죠. 그런데 비 오는 날에는 이렇게 해서 지금도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네. 예, 이렇게 해서 정말 최대한 물을 수분을 날려서 버리면 그 무게 감량은 충분히 할 수 네. 있습니다. 건조기만큼은 안 되겠습니다만은 급한 대로 쓸 수 있는 충분한 효과가 있고요. 근데 그 음식물 쓰레기 중에 이용하면 좀 안 좋을 만한 것들도 있을까요? 특히 제가 아까 손으로 꾹 짜는데요. 네. 양파망을 뚫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호박 같은 거, 그다음에 무 같은 거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은요 그대로 양파망에 놓고 수분만 쫙 말리면 되고요. 그 외의 재료는 손으로 꽉 짜서 네. 예, 이렇게 해서 꽉 짜서 최대한의 중량을 줄일 수밖에 네. 없죠. 네, 건조기만은 안 하지만 그래도 전기요금도 무료고요. 네. 네, 맞는데도 돈이 안 듭니다. 양파망 사는데도. 버리는데도 돈인데요. 양파망 활용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첫 번째 비법은 물기를 잡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두 번째 비법 계속해서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는요. 버리면 쓰레기 하지만 활용하면 보물이 된다. 그럼 버리는 것 중에서 우리가 보물을 그동안 버리고 있었다는 얘긴데요. 네, 한번 윤 교수님께서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과일과 채소의 껍질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맹이에만 영양소가 많이 있는 줄 알겠지만은 껍질 부분에는 더 많은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 우엉과 무 껍질의 영양 성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인삼에 사포닌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서 항암에도 좋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우엉 껍질에는 더 많은 사포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려 두었다가 차로 마신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아주 건강에 좋고요. 우엉 껍질이 갈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지저분해 보여서 보통 껍질을 벗겨서 드시는데요. 그냥 물로만 씻어서 드셔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또 무 껍질도 대부분 분들이 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무보다도 무 껍질 부분에 비타민C가 2배 이상 더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무심코 껍질을 벗겨서 드시던 분들 벗겨 드시지 말고 물로만 깨끗이 씻어서 드십시오. 그리고 또 껍질째 조리해도 식감이 그리 나쁘지 않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이렇게 뭐 껍질째 우엉 드셔도 참 네, 좋고요. 습관적으로 다 껍질을 벗기긴 했었는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껍질째 드시기가 조금 좀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보시면요. 이게 우엉 껍질로 만든 우려낸 차입니다. 예, 네. 우엉 껍질 차인데요. 일단 빛깔이 아주 곱고 예뻐요. 네, 네. 저는 이제 생걸 했는데요. 살짝 네. 말린 다음에 하면 조금 더 보리차 같은 색상이 나옵니다. 아. 근데 향이, 네. 제가 맛을 보니까 향이 굉장히. 네네네. 예. 그 잣을 좀 동동 이렇게 띄워주셨는데. 잣 하나 띄웠을 뿐인데. 독특한 맛이네요. 진한 녹차 맛도 나면서 약간 그 우엉의 쌉싸름한 맛이 상쾌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우엉의 그 향이 참 이렇게 진한 줄 저희는 처음 알았어요. 몸에도 좋고 맛도 좋고 입맛도 네. 깔끔하게 후식으로 좋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차도 차지만 이번에는 그 과